같이 이런 바쁜 현대인들은 상당히 챙기기가 어려운 그런 방법이에요. 그래서 좀더 현실적이고 지키기 쉬운 뱃살 빼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네, 방법은 바로 조리법을 바꿔라입니다. 조리법을 바꿔라. 네, 한마디로 말하면 똑같은 음식을 우리가 먹더라도 이 조리법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주식으로 먹는 탄수화물이 이게 소화 과정을 거치면서 포도당으로 분해가 돼서 혈액 속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요. 문제는 필요 이상으로 많은 포도당입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이 탄수화물의 분해 속도가 빠르면 내장 지방이 더 많이 축적이 될수 있다는 얘기고요. 반대로 탄수화물의 소화 흡수 속도를 줄여주기만 해도 우리가 뱃살이 찌는 것을 막아줄 수가 있기 때문에 조리법을 바꿔줘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조리법으로 바꿀 수 있다. 빨리 알고 싶은데요. 뱃살 빼는 첫 번째 조리법은요, 바로 재료를 크게 썰어 먹는 것입니다. 아니, 근데 재료를 좀 작게 썰어가지고 적게 먹는 게 그게 다이어트 아니에요? 포인트는 크게 썰라는 거지, 많이 먹으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근데 재료를 크게 썰면 아무래도 어때? 우리가 씹을 때? 더 오래 오래 씹게 되죠. 이렇게 오래 씹게 되면서 침 속에 프티알린이라는 소화 효소가 나오게 되는데요. 이게 입에서 한번더 소화가 되고 또 장에서 또한번 소화가 되기 때문에 소장에서 이 포도당이 흡수되는 속도가 늦어지기 때문에 한마디로 말하면 탄수화물의 흡수 속도를 더 늦춰줄 수 있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네, 일단 크게 주면 오래 씹게 되죠. 오래 맞아요. 씹었을 때 장점은 많이 먹는 걸 줄일 수가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즉, 배부르다라고 하는 신호를 보내는데 CCK라는 호르몬을 분비하기 때문에 더 많이 못 먹게 되죠. 근데 급히 먹으면 배부른지도 모르고 더 많이 먹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크게 썰어서 오래, 한 번에 40번 이상씩 씹어 드신다면 같은 양을 먹어도 배가 먼저 부르기 때문에 12% 정도의 섭취는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뱃살 빼는 조리법은 무엇인가요? 네, 두 번째 뱃살 빼는 조리법은요, 삶지 말고 볶아라입니다. 네? 근데 저는 다이어트 할때 무조건 다 삶아 먹는 게 좋은 줄 알고 삶아 먹었었거든요. 맞아, 맞아. 네. 네, 근데 지방은요, 탄수화물의 소화와 흡수를 지연시켜서 포도당이 혈액에 과도하게 들어가는 것을 좀 막아줍니다. 그래서 적당한 기름을 사용한 그런 볶기라든지 굽기와 같은 이런 조리법을 쓰게 되면은요, 우리가 삶았을 때보다 소화가 더 느리게 됩니다. 다만 기름 자체는 당연히 살이 찌기 때문에 기름에 튀기거나 또는 많은 양의 기름을 쓰는 것은 절대로 금물입니다. 네, 정말 다이어트할